저는 김정자입니다. 1941년에 사카린에서 태어났습니다. 시니고르스크 탄광에서 아버지가 일하셨은 게 거기서 태어났습니다. 기억나는 거 있습니다. 전쟁 이제 시작해가지고 막 저기 비행기 뭐 날아오고 하면 빨리 숨으라고 해서 배낭 치고 도망가고 그랬는 거는 생각나요. 러시아 사람들 쳐들어온 것도 생각나고. 러시아 사람들 그때 45년인가 46년인데 무서웠지요. 일본 사람들하고는 그래도 사람들이 좀 비슷하고 그렇지만 러시아 사람들은 좀 다르고 저 생각에 그렇게 되기도 무서웠어요. 밖에 나가기도 무서웠고 뭐 말하는 것도 영 다르고 하는 게 무서운 일 많이 했지. 한국 정부에 그때는 뭐 72년도는 저 한국하고 좀뭐 한국 우리한테 뭐라 러시아 사람들 얼마나 박해했는가 알아요? 한국은 못 살고 뭐 그러지들 밖에 없고 그런데 왜 한국에 안 가고 여기서 일하는가 막 그렇게 하고 막 아이고 그래도 88년도 올림픽 있은 다음에부터는 좀 아이고 그래서 내 만날 생각하는 게 우리 시어머니가 그리고 우리 친정어머니가 그래요. 친정이 잘 살아야 그래야 시집 가도 대우를 받고 그런다. 그래 정말로 나라도 그렇다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대. 그래 그 말이 옳잖아요. 그래 올림피아 하기 전에는 다뭐 그러지 나라고 뭐 깡통 주워서 먹고 뭐 어쩌고 어쩌고 그랬어요. 러시아 사람들이. 그랬는데 올림피아 끝나고 나서는 그런 말이 쑥 들어가고 그리고 저기 좋은 사람들이 일 암만 잘해도 뭐 어떤 높은 자리를 못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렇게 했어요. 그렇게 박해를 많이 했어요. 그런데 올림픽 그한 다음에부터는 그래도 좀 괜찮고 내가 상급 전문 학교를 끝났거든요. 처음에는 그다음에는 이제 올라가 가지고 상업인데 상업 대학 끝났는데 통신과로 끝났습니다. 그거는 왠가 하면 우리 집 아버지가 걍 그랬어요. 우리 아버지가 또왜 그렇게 많이 고생하셨는가 하면 그때 러시아 사람들 들어오고 하니까 러시아 말도 몰랐잖아요.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 시아버지하고 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막 오고 싶어 하고 할 때는 그때는 정말 뭐 한국이 잘 살지도 않았잖아요. 내말 하잖아요. 88년 후에부터 우리 갔다가 정말 박해도 안 하고 그랬는데 그전에는 그래도 오고 싶어 했잖아요. 전쟁 끝났을 때도 오고 싶어 했고 조국이지. 조국 아닙니까? 내가 조선 사람이란 그뭐 자부심이겠지요. 아니에요.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렇게 오고 싶어 하다가 다 돌아가시고. 부모님 대신으로 우리가 와서 이렇게 호강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.